센터요. 여기가 센터예요. 아, 어. 여기 낚시하는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이 색깔 다르고 보이죠? 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누렇했거든요. 그치. 누렁이었는데 지금 다 올라왔네. 잔디가 푸릇푸릇하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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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오세요. 어? 한 명 없다. 어? 지안. 네. 지안. 탈퇴한 거 아니겠죠? 어? 띠로리. 아, 설마 아니겠지? 어? 야, 떴다고 또 느끼네. 아, 탈퇴는 줄 알았어. 나도 조심해. 안녕하세요. 아니, 경원이 형 갔다 왔어. 저기 가영 씨랑 데이트하셨어요? 어? 어, 맞아. 했어, 안 했어? 얘기 좀 해줘요. 이거 좀 얘기 좀 듣고 갈게요. 어, 나 진짜 너무 궁금해. 어. 여러분. 네. 만났네. 주말에 시간 어때요? 하면 당연히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아, 그러니까 만났냐고요. 만났어? 와인 한잔 했어요. 했어요. 진짜로? 했어요. 진짜로? 진짜요? 진짜로? 카메라 없이 사진 찍었어요? 예, 예. 오빠 휴대폰에. 아, 근데 진짜 만날 줄은 몰랐어요, 저도. 웬일이야. 잘 어울린다. 너무 예뻐요, 둘이. 지금 대박. 사진 나왔어. 진짜로? 예, 예. 아니, 둘이 아, 진짜로? 둘만? 둘만? 우리 둘만요. 가게 주인. 가게 주인. 잠깐만. 그러면은 남자의 이제 최고의 이제 매너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집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잖아요. 택시. 택시 태워서. 와, 근데 사실 이거는 어릴 때보다 1대1 데이트가 가장 긴 거였네. 카메라도 없이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니까. 리얼 데이트. 아, 예. 뭐 너무 좋았습니다. 나는 저기 뭐 부러워하는 거 같아. 왜요, 그렇게? 예. 밖에서 만나고. 네. 예. 그래요. 웃기는 거 했잖아. 그죠. 자,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? 네. 여기가 그 충주의 탕금호 국제 조정 경기장입니다. 아. 여기가 중앙탑이라는 곳이 있어요. 중앙탑? 예. 왜 중앙탑인지 아세요? 왜요? 중앙에 위치해서. 예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가운데가 어딜까? 아. 라는 걸 조사하다가 바로 이 충주가 가운데인 것 같다라고 해서. 딱 가운데? 근데 시작을 여기서 이 조정 경기장 산다는 거는 그래도 뭘 한다는 거겠죠? 또 어, 그래요? 어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조정을 하진 않겠죠? 설마! 자, 이번 여행에는 테마가 있습니다.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입니다. 여행 내내 짝꿍과 함께 할 텐데요. 여행 내내? 첫 번째 짝꿍은 지난 여행 때 함께 귀가했던 짝꿍입니다. 짝꿍과 함께 조정 체험을.